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매일 사용하는 소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금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지만 그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은 영적 무기인가요? 성경에 나타난 소금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주제로 소금이 성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소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귀한 진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일부 창조의 시작과 소금의 영적 의미. 우리는 창세기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소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시며 소금을 함께 만드셨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소금은 그 맛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정화,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2부, 역사 속에서 소금의 중요성.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오늘날의 금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셀러리 급여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적진에 소금을 뿌려 땅을 황폐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생존과 경제, 그리고 전쟁의 무기까지도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서도 소금은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3부, 성경에서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4부, 구약에서의 소금, 언약과 제사의 도구.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에 소금을 반드시 첨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재물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실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5부, 엘리사와 소금의 기적, 치유와 회복의 상징. 열왕기하 2장 21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나빴지만 엘리사는 소금을 그 물에 던져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치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금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6부, 영적 전쟁에서의 소금의 역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소금은 우리를 보호하고 정화하는 영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소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입니다. 단순히 소금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7부, 현대에서의 소금의 오용과 경계해야 할 점.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도구를 왜곡하여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소금을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신이나 주술적인 행위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금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사용을 경계하고 소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도구로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8부, 일상에서의 소금과 신앙생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소금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소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네 구석에 소금을 놓고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간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부, 감동적인 이야기. 소금으로 변화된 삶. 여기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평안이 없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교회에서 소금의 영적 의미에 대해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소금을 사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가족 간의 갈등이 서서히 해소되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금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될 때 얼마나 큰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0부, 소금을 사용한 기도의 실제 적용. 많은 신앙인들이 소금을 사용한 기도를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체에 소금을 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실제로 사업이 번창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소금을 사용하여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예를 들어 악몽에 시달리던 한 청년이 소금을 베개 아래에 놓고 기도한 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소금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1부, 소금과 우리의 영적 책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부, 소금의 영적 힘과 우리의 선택. 마지막으로 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위로만 여긴다면 그 힘은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결론, 소금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의 삶. 오늘 우리는 소금에 숨겨진 영적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은 작은 알갱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금의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10만 구독자가 될 수 있게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풍성한 영적 진리로 찾아뵙겠습니다.